성명서.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애국 패매한 의원들을 제명하라. 사법당국은 범법자 7만 원을 당장 구속 수사하라.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교체하라. 역사적인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이하는 날 모든 비용이 국민의 혈세로 지불되는 국회의원회관 대국민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백승주, 이완영 의원과 범법자인 지만호는 정부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강주 폭동, 전두환은 영웅 등 피 흘려 민주화를 일궈낸 5.18 강주 민주화운동과 현대사를 폄훼하고 민주화의 주역인 국민을 우롱하고 모두 가는 범죄적 망언을 쏟아냈다. 5.18의 숭고한 뜻은 이미 법률과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충분히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헌법과 현행법을 짓밟고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그러나 나치 만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북한 개입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도 차체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진만원이 주장하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정부, 군 당국, 사법기관 등의 조사를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북한군 특수부대 침투설을 주장한 지만원에게 지난 10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재판부 역시 그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현재까지 지만원은 민 형사상 수십 건의 재판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망언을 일삼고 있고, 최근에는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위원으로 그를 추천하려고 하기까지 했다. 이에 우리 5.18 민중항쟁 단체 회원들은 공청회 발언 내용을 모두 분석해 주최자와 발언자 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것이며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백승주, 이완영 의원을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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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당국은 범법자 지만원을 당장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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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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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을 조속히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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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5.18 민중항쟁 구속자에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